이게 뭐라고? 허쉬 프레첼 맥프롤이. 어, 이번에 새로 나온 거야. 허쉬랑 프레첼이랑. 드셔보세요. 그래. 비벼야 되나? 아니야. 어우, 야, 근데 너무 달지 않을까? 네. 완전 달게 생겼는데? 프레첼이랑 이렇게. 그 맛이 먹는 거 같아. 꾸덕꾸덕해. 뭐야, 뭐 그렇게 그런 거 같지 않은데? 맛있어? 많이 달아? 응. 많이 달아? 엄청 달아? 응. 저 프레첼도 먹어봐. 많이 달아? 많이 달아? 응, 프레첼도 코팅이 잘 돼 있어. 어. 밥 먹고 있어. 어때? 초콜릿이야, 과자야? 과자야. 과자야? 과자에다가. 어, 코팅한 거야? 응, 초콜릿. 근데 잘 어울렸네. 아이스랑 먹으니까 약간 짭짤하면서도 과자의 프레첼이 짭짤한 맛이 나면서도 단 맛도 나. 단짠. 양은 또 뭐? 프레첼은 4개 들어있네, 4개. 4개. 그 많이 안 들어갔어. 또 여기다가 허쉬 그거 있잖아, 시럽. 시럽이 뿌려진 것 같아. 신제품은 꼬박꼬박 챙겨 먹네. 땅. 이거 또 사 먹을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강이 땡길 때? 강이 땡길 때? 이거 기간 아니야, 한정? 계속 나오려나? 네? 그래? 그건 모르겠어. 근데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단게 막. 단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분, 그니까. 그건 안 먹으면 되지. 그걸 단걸 싫어하는데 굳이 그러네. 맞네. 네, 내가 질문이 잘못됐네. 이건 기본적으로 그래. 단 건데 어떻게 단 걸 싫어하는 사람이 이걸 배워고. 그래. 안 먹으면 되지. 네. 기분 좋아졌어? 아유, 순대국도 하나 먹고 이것도 먹고 이까지 먹고 대단한데. 너무 맛있다. 알았어. 그래. 진짜 하나 다 먹어보니까 소감이 어때? 맛있어! 달고. 근데 먹다 보면 약간 목구멍이 아파. 그 정도로 달아? 달아? 아, 괜찮아. 그 정도로 달아? 어, 좀 달아. 야, 그래도 혼자 다 먹었다. 나 두 입 주고. 아니야, 하나, 또 세 입 떴잖아. 어머, 그것도 크게 떠서 세 입 떴잖아. 뭘 세 입을 줘? 크게 떠. 세 입 떴거든? 한 번은 프레첼 있는 거 주고, 또 한 번은 그냥 한 번 주고, 또 그냥 한 번 주고. 야, 프레첼이 근데 바삭바삭한 건 하나도 없더라. 그래, 초콜릿이 입혀져가지고 약간 눅눅한 것 같아. 눅눅해서 이게 아삭 그런 프레첼의 그래. 그런 맛이 없어. 너무 맛있네. 약, 양도 그냥 딱 적당한 것 같아. 너무 많지도 않고. 이게 2,900원이었나? 그래. 야, 그게 베스킨이 얼마지? 베스킨 비싸. 그치? 4,000원인가 그래, 요즘 몰라서 베스킨도. 그거 하나에 4,000원이야, 베스킨 하나에? 싱글 하나에 3,900원인가? 몰랐네, 어쨌든. 3,200원인가 그때. 여기가 이건 진짜 먹을만하네. 와, 싹싹 비웠네 혼자. 먹었어. 야, 달라고 하기만 주고 뭐 안 주더라. 달라고 하기 전까지. 세 번 줬잖아. 세 번 줬으면 됐지. 알았어. 근데 이렇게 괜찮아 달아도 먹을만한 거야? 먹다 이렇게 먹고 나서 한좀 시간 지나니까 침으로 인해서 좀 정화가 돼. 느끼한 건 전혀 없어? 어, 느끼한 건 하나도 없는데. 맛있네. 잘 됐네. 내가 그래. 그래. 맥도날드에서 이거랑 사먹은 건 처음이야. 야, 여기다가 프렌치 후라이 찍으면 어떨 것 같아? 아니, 프렌치 후라이는 바닐라지. 아, 그런가. 맥플러리 예전에는 롯데리아에서 좀 많이 먹었는데. 그래. 맥도날드 맛있다. 양도 적당하니 맛있네.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행복한 날이네. 순대국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래, 순대국도 너무 맛있어. 아니, 코로나 끝나야지 우리 와이프가 그래. 행복해지지. 그래, 오랜만에 먹었는데 순대국도 3년 만에 먹었는데 맛있네. 닥터 스트레인지는 재밌었어? 어, 난 만족해. 네, 그래서 행복해? 그래서 물어보잖아, 주인공이. 그냥 자기 나름의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자꾸 물어봐. 알았어, 집에 와서 쉬자. 그래. 이제 그래. 안녕. 안녕.